골든글러브 수상에 실패한 선수 중 승리 기여도 탑3. 그볼 랭킹. 먼저 2위는 박성민이다. 2012 시즌에 그는 23 홈런 91 타점으로 WAR 7.89를 기록했으나 최정에게 밀리며 수상에 실패했다. 이에 박성민은 대부분의 세이버스타에서 최정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골글 수상에 실패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동 2위 펠릭스 호세다. 2001 시즌 호세는 36 홈런 102 타점으로 7.89의 승리 기여도를 올렸으나 해당 시즌 타격왕인 양준혁에게 밀려 수상에 실패했다. 이해 호세는 리그 승리 기여도 1위를 하고도 골글 수상에 실패한 선수가 됐다. 1위는 박견관이다. 2004 시즌 박견관은 34 홈런으로 홈런왕은 물론 1위 넘는 OPS를 기록하고도 최다 안타를 친 홍성훈에 밀려 수상에 실패했다. 당시 세이버 스타잇에서 크게 앞선 박견관이 수상에 실패하며 큰 논란이 됐다.